헤어진다고. 아빠.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기훈철이랑 너랑은 안 돼. 왜요? 기훈철이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해? 가당 키냐 하늘고. 송중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. 기훈철이 분수도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덤벼들 줄은 몰랐다. 아빠, 정말 내가 아는 우리 아빠 맞아요? 전 믿기지가 않아요. 아빠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. 어떻게 기훈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? 그 사람 아빠한테 이런 말 들을 사람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말 듣게 하지 않으려면 네가 정리해. 아니요, 저 이러시는 아빠 이해 못해요. 휴대폰 주세요. 아빠, 혹시 제가 외박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? 그러신 거라면 말씀드렸잖아요.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. 그땐 기현찬 씨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요.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라도 아빠가 그 이유 아시면 이해하실 거라고요. 아니, 이유 불문하고 널 집에 들어보내지 않은 거 용납 못해. 아무튼 기훈찬 군 네 짝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. 저도 지금 아빠 말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. 기훈찬 씨, 제가 이렇게 푹 빠질 만한 가치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요. 잠시. 어? 아, 뭐 하러 왔어? 잠이나 좀 더 자지. 편히 주무셨어요? 어, 여기 숙직실 편하잖아. 그냥 목공소 가는 길이야? 네. 아버지, 어머니한테 버스편을 말씀드렸어요. 그래?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쩌겠니? 네 마음도 편치 않을 텐데. 아버지,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단 말이라면 듣기 싫어. 참, 너 그 본부장인가 만났다면서? 네. 근데 아버지, 이 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나 대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뭐? 나 대표가? 야, 장모님,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하셨네요. 아우, 바로 이 맛이야. 야, 우리 장모님 요리솜 씨도 날로 예지발장 하시네. 예, 도희야, 니네 본부장은 뭘 잘 먹을까?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알아봐. 기사방처럼 입맛이 까탈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. 아, 엄마, 제발 좀 그만하세요. 그만하게 뭘 그만해. 예, 이것 좀 볼래? 이렇게 이쁜 집안 골라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. 그게 뭔데요? 어머님이 초대해 주신다면야 전 영광이죠. 뭐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뭐 이런 유치뻥이라니. 뭐 이거 뭐야. 설마 아버지야. 아무튼 난 네가 뭐라 그래도 니네 본부장 식사 초대할 거니까 그리하러. 그래, 어제 우리 편도 들어주고 고마웠는데 부담 없이 집에서 밥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해. 편을 들어주다니? 그게 뭔 소리야? 어제 부대표님이 나한테 희망퇴직을 권하시더라고. 뭐야? 아니, 일하지 마, 또! 근데 그 본부장님이 막아주시더라고. 내가 회사에 누룩 끼친 것보다 기여한 바가 더 많은 유능한 직원이다, 그러면서. 어머머, 어쩜. 내 얘기도 그렇게 새겨듣고. 내가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. 니네 본부장 정말 겪으면 겪을수록 진국인자가 탐난다, 이게. 아, 진짜 이 인간 뭐야? 우리 집에 단 뭉아 싶기 못한다고 그따위 짓 해놓고. 여기 식구들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씨. 뭐 이렇게 중얼거려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당신은 모르는 게 약이야. 뭔데? 아,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어?
도저히 이해...